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네,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가입자 수가 5개월여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중개형 ISA 가입자 수는 122만 9,493명으로 전월 대비 34만 명가량 증가했습니다. 투자 금액도 1조 5,477억 원으로 한 달 만에 3,295억 원이 늘었습니다. ISA는 2016년에 출시된 이후 주식에는 투자할 수가 없었지만 지난 2월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출시됐습니다. 현재 8개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은행 ISA 가입자 중 상당수는 증권사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의 전체 ISA 가입자는 182만 명에서 99만여 명으로 줄어든 반면 증권사 가입자 수는 15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.